물걸레 청소기네. 이거 지는 거예요? 오호. 탈락. 어머, 가지마, 가지마. 일로 와. 어머, 경박스러워. 좋아 보이는데? 뭐야, 똑같은 거 아니야? 탈락. 이거 할래. 좀 빨라. 전 이거. 부르르 짭짭, 부르르 짭짭, 맛 좋은 라면. 일단 묵직해서 마음에 들었어요. 물걸레 청소기니까 밀기만 해도 청소가 되려면 이 헤드 부분이 좀 무게가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? 물걸레 회전하는 것도 속도감이 느껴졌고, 근데 또 그에 비해서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. 윙 이 정도? 그게 힘이 약해서 그런 거야. 아니거든. 이 청소봉을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점도 눈에 띄었어요. 가격도 14만 원 정도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? 20만 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던데. 제가 원래 깔끔하고 이쁜 걸 좋아하잖아요. 딱 봤는데 마루에 어디다 세워놔도 걸레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았는데. 그죠? 전 왠지 물걸레가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보다 앞뒤로 움직이는 게 더 빡빡 닦일 것 같더라고요. 무엇보다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건 물분사 기능이 컸던 것 같아요. 저희 아빠는 집에서 청소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손에 분무기를 들고 하시더라고요. 걸레 마르면 안 닦인다고. 먼저 나무판 위에 같은 양의 커피를 붓으로 칠했어요. 예쁘게 하지만 정확하게. 그리고 1초에 50cm 속도로 청소기를 앞뒤로 움직이게 해서 몇 번 만에 얼룩이 지워지는지를 한번 본 거죠. 근데 이게 세상에 너무 쉽게 지워지더라고요. 이게 성능이 너무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얘네를 얕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번, 두 번 이렇게 쓱싹 문지르기만 해도 잘 지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엔 좀 더 더러운 걸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생각한 게 계란 노른자. 아, 왜 기분 나쁘게 끈적대고 미끈대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똑같이 붓으로 칠했고 이걸 12시간 이상 방치해서 찌든 때를 만들었습니다. 이걸 한두 번에 닦기는 힘들 테니까요. 역시 쉽게 지워지진 않았습니다. 그런데 생각보다는 잘 지워졌어요. 물론 두 청소기가 차이는 있었습니다. 어, 다 지워졌다. 벌써? 아니야. 봐봐. 냄새 나는 것 같은데? 냄새? 응. 저는 원래 집에서 이 책을 즐겨봐서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에요. 집에서 즐겨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? 청소기 소음 정말 중요해요. 아무리 잘 닦여도 시끄러우면 전 좀 별로예요.
이게 소리가 조금 크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날카로운 소음은 아니거든요. 또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야 빡빡 닦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. 빵빵한 배터리는 무선 청소기의 미덕 아닌가요? 틈날 때마다 충전, 충전 반복하면 이건 사실상 유선이지 그냥 코드 꽂고 쓰고 말지, 안 그래요? 아니, 하루 종일 물 걸레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30분이면 충분하다고 봐요. 30평 때라고 생각하면 30분이면 다 닦고도 남아. 물 걸레질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? 난 매일 하는데. 사실 청소 성능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성이죠. 감전 이런 거. 특히 물걸레 청소기는 물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게 바로 이 안전성입니다. 소비자원의 전문가들이 전류가 새는 게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결과 두 제품 모두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이 배터리를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내구성 테스트도 해봤는데요. 이게 뭐냐면 강제로 충전과 방전을 200회나 반복한 뒤에도 이 배터리가 여전히 멀쩡한지를 본 거예요. 실험으로 해보니까 200회 이상 충방전을 반복해도 새 것 대비 92% 이상 배터리 성능이 유지됐습니다. 봐야죠. 이게 3만 원이나 더 싼데? 근데 이거 나랑 바꿀래? 아 싫어. 아무튼 이겼다. 와. 다음에는 꼭 복수해주겠어. 그러시든지. 저희는 컨슈머 리포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구독해주세요! 구독! 구독! 다시 하라고 하실 것 같아. 구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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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한 사항은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